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죠?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작년 시험보다 어렵게 최근에 15회 이후 가장 어렵게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는 뭐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파트이죠. 중개대상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중개상물은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고요.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거네요. 중개상물에 해당하는 것. 정답은 4번입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이고요.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이고요. 개인이 소유하고 사고 팔 수 있으면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러나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및 채굴 광물은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만이 광물 채굴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5번 소위 대토권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4번. 양어장이든 뭐든 간에 개인 토지면, 개인 소유면 중개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예,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기역면. 이 1번, 2번은 평범한 문제죠. 뭐 해마다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이게 3번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옳은 것. 2020년 10월 1일 갑과 을은 갑 소유의 X 토지에 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과 병은 농지법 상 농지 소유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맹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개사가 엑스토지의 매수 을혜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갑이 병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맞춰준 경우 갑, 을, 병 이게 3자간 맹신탁이죠. 매수인이 을이고요. 이 맹신탁 약정 무효입니다. 유효하다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니언은 을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병이 제3자 정에게 처분을 했다면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고요. 갑을 대위해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매매 계약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예, 디귿이 맞네요.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민사특별법, 민법에도 해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4번 분묘기지권하고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묘기지권 관련된 문제. 자, 틀린 것입니다. 분묘기지권하고 분묘기지권에 관련된 문제 틀린 것인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이게 틀렸죠? 이제 분묘기지권은 모두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면 되죠. 그래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해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X죠. 예,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이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네요.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했는데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고용인, 직원, 고용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틀린 것인데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교육받는 게 아니라 신고할 때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X고요. 그리고 직무교육은 반드시 등록관청만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도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등록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등록에 관해서 옳은 것 했는데 피특정 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다. X입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결격사유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죠. 영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업무,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 공제 업무 대행한다 이런 말은 없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공제사업은 협회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 업무를 대행한다.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법제 14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정보는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3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건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요.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일이 아니라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확인설명서 따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거래계약서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5년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즉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종이계약서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죠. 이거는 뭐 아마 대한민국 어느 강사도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이런 거는 뭐 다음에 나올 확률 희박합니다.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비재산적 손해 이런 말을 쓰는 것은 거의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재산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가 되겠죠. 위자료. 위자료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민법 7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비재산적 손해, 즉 정신적 손해는 보험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 사무소 관할구역 안에 옮겼네요. 관할구역 내로,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게 아니라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경우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재교부고요.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상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교부해야 된다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종전 등록증은 제출해야 됩니다. 원본을. 그래야만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만약에 재교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교부하 다시 기재상을 변경하려면 원본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D것도 틀렸습니다. 리얼은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휴폐업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그리고 6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치약, 질병, 요양, 징집으로 인한 이병 외에도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한다 X죠. 자, 그 다음에 변경 신고할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휴업 신고할 때 이미 반납하고 없죠. 따라서 첨부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재개 신고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했는데,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가 안 되고 재개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휴폐업은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되죠. 5번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것,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세 가지죠. 4번이 정답이네요. 6월 초과에서 휴업을 하거나 업무 정지의 경우에는 간판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업 신고하는 경우 간판 철거할 필요 없다. 업무 정지도 마찬가지 간판 철거할 의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옳은 것입니다. 중개행에 관해서 옳은 것인데,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우리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다. 중개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2번이 판례인데요.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업공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판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떼이지 않고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불안해하니까 임차인이 세입자가 이거 보증금 떼이는 거 아닙니까? 계약 체결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죠. 만약 그렇게 했는데 확정일자만 받으면 떼이지 않는다 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일날 주인이 은행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한 사건에 있어서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행위는 손해배상하기 위해서 중개행위를 구분하죠. 중개행위 아닌 것은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속공인계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 표준 계약서도 없다 아직. 그래서 사용 안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20번 문제 요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물론 상대적으로 답은 2번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러나 외국인이라도 법제 11조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이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취득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우리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이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의 경우. 근데 지금 이게 그냥 단순히 외국인이라고 하면 논란의 여지는 있죠. 물론 상대적으로 출제자의 의도를 감안할 때 2번이 답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기억을 보면은 2020년 11월 16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2020년 12월 16일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2021년 10월 15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였다면 과태료 처분 효과는 승계된다.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죠. 1년간. 12월 16일이고 10월 15일이니까 아직 1년 안 지났잖아요. 2021년 10월 15일이니까. 그래서 승계됩니다. 기억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니어는 보니까 2020년 9월 1일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년 10월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업무정지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디귿은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하죠. 2018년 9월 5일이고요. 2021년 10월 5일이면 3년 넘었잖아요. 폐업기간이 3년을 넘었기 때문에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억만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22번 문제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없다 해서 X입니다.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 했는데, 자격 취소 전부 다 해당되네요. 자격 취소가 어떻게 우리 암겠습니까? 부양지역 이렇게 기억을 했죠.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두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24번입니다. 24번. 24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3년. 자, 그 다음에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을 한 경우 폐업을 하더라도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3년.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2번이 정답이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25번.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5번. 전부 다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해야 되는 거 해부결이 소양 없이 제가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요. 해산, 사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되어 등록증,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전부 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이런 박스형 문제가 1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했는데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보정설정 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2번 보정설정 신고를 해야 되지만 예외 보정기관이 보정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통보했으니까 신고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정변경은 이미 설정된 보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가 아니라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또 서식이 나왔네요. 굉장히 어렵죠. 이것도 서식을 거의 강의하지 않았는데요. 모든 강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점 받도록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 쌓여 있는 것까지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보정서 설정 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 책임 보정 변경 신고서 서식의 보정란에는 변경 후 보정 내용을 기재합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죠.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했는데 예, 보증보험 공제 공탁 아무거나 다시 가입해도 됩니다. 공탁의 경우 부족분을 보전하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인데요. 협회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협회와 관련해서 틀린 것.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했는데 정보 제공 업무,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 한방 PC버전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자, 다음은 28번입니다. 28번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5번 보상금 지급 대상이 무부양 광시공식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보상금이 이번에 공인중개사법상 보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보상금이 각각 출제가 됐습니다. 또 박스에 문제 나왔죠. 무려 16문제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전부 다 해당되네요. 이 업무정지.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게 15개가 있습니다. 이걸 암기를 해야 되죠.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엄명기. 15개가 있네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등록 위반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 감독상 명령 위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기타 등등 15개 업무정지 사유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 따라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정지 사유가 아닌 것 했는데 답은 4번이네요.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자, 다음은 31번인데요.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닌 것. 답 1번이죠.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31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 박스형 문제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디귿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서 1번이 답이네요. 보상금 지급 대상이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거짓, 해임, 허가 6가지입니다. 예,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1번이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자, 다음은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해서 틀린 것이네요. 틀린 것. 답 5번입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도별로가 아니라 시군구별로죠. 시도별로 해서 X라고요. 이게 시도별로가 아니라 시군구별로입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박스형 문제 16문제 나왔다고 했죠. 아, 이 문제도 사실은 조금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예, 답은 1번이 일단 답입니다. 지금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일 지구 그리고 법인인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이 없고요. 물론 개인은 금액은 상관없죠.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일 지구면 자금 조달 실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시행령에는 보면 단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기는 한데 사실 디귿 이게 현실적으로는 LH나 지방공사, 경기도시개발공사나 SH공사 이러면 매도인이 SH공사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국가 등으로부터 매수한 매수인은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건 입법의 불비입니다. 지금 시행령에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LH에서 분양을 받아도 SH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을 받아도 개인의 경우 자금조달 계획을 신고하거든요. 가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번인데요. 보증, 이게 뭐 하도 이거는 많이 계약 문제 풀어봤는데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신고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죠. 주택임대차 신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관하여 벌하지 않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는 2번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번입니다. 37번.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디귿이 틀렸네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허가받으면 되죠. 취득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군문자야. 군문자야 네 군데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허가 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해서 디귿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말이죠. 건축물 개축한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는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38번입니다. 허가받아서 취득해가지고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이죠. 과태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도를 이행하라고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매 대상 토지가 되겠고요.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39번입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8문제가 무려 출제가 됐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5일 후에 효력 발생하지요. 허가구역 지정하면.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의 경우 1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80이니까 허가받을 필요 없다. X고요. 3번은 10년이 아니라 최대 5년입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무기간 최대 5년 들렸고 4번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30일. 5번이 정답이네요.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 1개월이죠. 1개월.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40번 문제입니다. 허가구역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라 완화되는 지역. 완화돼야 땅값이 올라가겠죠. 땅값이 올라가야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화되는 지역 강화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5년을 넘으면 안 됩니다. 5년을 넘는 기간 X입니다. 5년 범위 내에서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그 백선 문제예요. 이거 똑같은 문제 있죠. 이거 백선 문제에 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은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소장에게 바로 통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통지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를 합니다.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하고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등기소장에 통지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정 공고한 날부터 공고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허가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월 이내에 허가관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만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면 5년 범위 내에서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정된 허가구역 왜 지정했냐 이렇게 이의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허가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 선매 협의 완료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모두 1월 이내입니다. 1월. 네,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해서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인데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32회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